자, 그럼 또 이동해 볼까? 어디 보자. 얘들한테 말 걸면 뭐 있나? 언제라도 경찰 아저씨 의지해도 돼. 오케이. 우선 탐색을 하자. 어트랙션 이외에도 무언가 발견할 수도 있고. 침착하구만.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럼 제일 신경 쓰이는 모니터룸. 왜또 갑자기 벌떡벌떡 오냐? 사라씨, 간다. 아, 안녕. 이거 연기 아닐까 싶은데 계속 신경 쓰인단 말이야. 소씨, 걱정 끼쳤네. 칸나에게 대충 들었어. 충격은 크지만 가만히 있어봤자 별수 없으니까. 사라씨, 여러 곳에서 어트랙션에 출연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여기에서도 세계 어트랙션으로 갈수 있는 모양이야. 왜 그렇게 방이 많았어? 예? 자, 봐. 저기 뒤쪽에. 못 보여? 건너편의 길이. 데스 어트랙션을 3개 발견. 이동 메뉴에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트랙션 외에도 열린 장소가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탐색해 보도록 할까, 칸나. 찰싹부터 했긴 하네.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해볼까? 격추광차, 숨바꼭질, 책류지역, 한계선. 아니면은 다른 데좀더 찾아볼까? 왜 떠드냐? 일단 로비로 가서 복도 쪽, 이쪽에도 두 개가 남은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박제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지금 어트랙션 할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번에 했던 게 타미오치 카드 배틀이었고. 남은 건 팔씨름이랑 메모리 댄스인데. 일단 확인 먼저 해보는 걸로. 침실 쪽에는 뭐 없겠지. 그냥 침실이니까. 로비에서 쉼터, 여기. 왜 그러지, 치도인사라. 아리스씨. 어차피 이 앞에 있는 어트랙션에 볼륨 있는 거겠지. 역시, 어트랙션이 나타난 거군요. 뭐야, 눈치채지 못한 건가? 내 통찰력 쪽이 한숨이군. 아, 예, 뭐, 거기랑, 저기랑, 여기다. 참, 설명 편하게 하시네. 막 턱짓으로 이렇게 찍찍찍찍 이렇게 가리키나? 데스 어트랙션의 세계 발견. 내킨다면 도전해봐라. 내 통찰력에 의지하고 싶다면 말하도록. 같이 가주긴 하는구나. 열려있는 어트랙션 이게 전부인가? 이제 하나씩 어트랙션 해보는 게 좋겠다. 아, 얘는 왜 밖에서 이러고 있나? 밖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래? 꾸며낸 바깥이지만 역시 기분 좋단 양. 꾸며낸 거긴 한 거구나. 아니, 너한테 말해 볼 생각이 아니었는데. 둘이 얘기하는 중인 건가? 저기, 겁먹을 필요는 없어. 넵! 겁먹지 않았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란 건 대체. 표정 기가 막히고. 그게, 그러니까 말이지. 메달을 누구랑 교환했는지, 그게 듣고 싶어서 말이야. 아리스 씨, 열심히 레코시 메달을 모으고 있어. 본인 이외에게서. 나름 열심히 하긴 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는 격추 펄이츠 심령 셔터 게임 거합도 13. 이름만 봐서는 유추되는 게 이거는 그냥 파리츠는 막 화면에 뜬 뭐가 됐든 간에 막 클릭하면 될것 같고, 일섬 이거는 타이밍 맞춰서 한번 찰칵 하는 느낌인 거고, 셔터는 가운데 제대로 찍어야 되는 그 옛날 공포 게임 중에 제로였나 뭐였나 있었는데, 위 가지고 패드 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되려나? 뭐 됐든 마우스 쓰겠네, 여기는. 그럼 파리츠? 셔터 게임? 병 생각난 김에 셔터 해볼까, 그럼? 난이도 노말이 있고,
파란 도끼 위브를 클릭해서 에너지를 얻고 유율이 나오면 바로 셔틀 눌러 격퇴. 그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긴 하네. 음흠. 에너지를 잡아먹으면 클리어. 그러니까 파란 도끼 위브를 클릭해서 에너지 모으면 클리어고 유율이 나오면 셔틀 눌러서 격퇴하면 된다. 파트너 선택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셋 중 하나 아닌데 케이지도 여기 있구나. 누가 어디 특화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레콜 해볼까? 레콜 조작할 시 민감한 감각으로 유령이 나타나기 조금 전에 캐치한다. 어, 맞는 것 같네. 아니면 다른 애들은 뭐가 있나? 케이지는 아... 조금씩 조금씩 특성이 있긴 한 거구나. 어느 누가 어느 게임에 특화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구만. 자기가 하기 좋은 걸 편한 걸 찾아서 하면 된다 이런 거고. 시간 경과에 따라 에너지 감소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나오는 나우를 조작할 시 파란 도끼 위를 모았을 때 차는 에너지 양이 늘어난다. 하하하하하. 이건 뭐 직접 해보지 않아서 아직 난이도가 어떤지 모르겠고 노멀 난이도 정도니까 그냥 처음 하려고 했던 레콜 한번 해보자. 레콜 파트너로. 귀신은 또 무서워하는 거야? 잠깐만 살아. 나 용기가 좀. 그냥 끌고 가네. 뭐 설명은 읽었어도 아직은 본 게 없으니까. 심령 셔터 게임 개막. 우선 제가 먼저. 이번에 하튼 세계 귀신 상대로 힘낼 수 있을까? 이게 셔터인 거지, 그러니까. 롤 설명. 파란 도끼 위브를 클릭해서 모읍시다. 빨간 도끼 위브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화면이 유령이 나타났을 땐 셔터 버튼 눌러서 바로 없어지도록 합시다. 이해는 됐어. 손이 따라줄 거야, 이제. 해보자. 같은 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언을 들을 수 있으므로 힘내봅시다. 이거 막 누르면 되는 거야? 아, 시작했구나. 뭐, 스타트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정도면은 파트너한테 말 걸 기세가 없는데요. 비키라. 뭐, 없네.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 가리지 마. 그, 참, 열심히 죽고 있는데 앞에 그렇게 가리시면 되나? 비켜요. 비키고. 아이고, 왜 계속 셔틀과 손이 가죠? 된 거야? 이걸 몇 번 해야 되는 건가? 이겼다. 아, 단판이야? 별거 아니었구만. 그치, 사라. 안심한 표정. 귀엽구만. 자, 글려치. 반띵하자. 글래치 반개 손에 넣었다. 이걸로 어트랙션은 끝이다. 시간대 한 번이었나 이게? 교섭시간. 자, 이번엔 누구를 해볼까? 아리스를 했었으니까 레코를 가볼까? 레코는 무슨 생각이 있을지도 궁금하긴 한데 다 신경쓰이는 인물들이긴 하네. 하긴 뭐 신경 안쓰이는 인물이 없기도 한데. 글래치어 두 개. 그냥 레코 한번 집중해보자 오늘은. 사라, 나랑 나우랑 세 명이서 매달 20개씩 교환하지 않을래? 어허. 어허? 뭐 교환도 하긴 해봐야 될 테니까 얘기해봅시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그 교환 방법이라는 게 그냥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자, 너 20개, 너도 20개 이렇게 돌리는 건가? 실은 말이죠, 레코양이랑 메달을 20개씩 교환하기로 했는데 뭐 욕한데 위험한 달인 함께 건너자는 거지. 어, 맞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난 사라한테, 사라는 나우한테 이렇게 20개씩 주거나 반대 방향으로도, 아니면 반대로 나우가 사라, 사라가 나한테 이렇게 20개씩 주거나.
이렇게 두면 나중에 또 교환 상대를 찾아낼 필요 없잖아. 등분하지 않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교환하는 이유구나. 어느 쪽으로 돌릴진 사라양이 결정도 돼요. 그래, 혹시 교환하고 싶지 않은 거면 우리 둘이서 교환하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기왕이면 모으고 싶은 쪽에 메달을 받고 싶은데. 아리스 씨에겐 레코 씨 메달 모으는 거 협력하겠다고 말했었지. 어느 쪽으로 넘기고 어느 쪽으로 받을까? 뭐 아리스에게도 나왔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오에게 주고 레코에게 받기. 제 메달을 나오 씨에게 드릴 테니 레코 씨가 저에게 메달을 주세요. 알겠어. 잃어버리지 말라고. 20개. 이걸로 거래는 끝이네. 심플하구만? 얘 또 왜 이래? 앙, 아프다, 냥. 왜 이렇게 됐어, 긴? 둘이서 트랙션에 갔는데, 감싸주질 못했어. 뭘 하느라고요? 괜찮아, 냥, 사루 누나. 조금 괴킨 거다, 멍. 하지만, 피가 나는데, 어디? 핥으면 나을 거다, 멍. 그 정도로 생각하면 다행인 거고. 치료할 만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또 누구야? 아, 이거 또 왜? 의무실에 가실래요? 뭐냐, 나는? 저리 가란 망? 무지하게 경계하는구만. 하지만, 상처가 더 나고 나면 큰일인데. 멜론 소다니한테 걱정 받고 싶진 않다냐? 그런 느낌이긴 하네. 색깔 배합도 그렇고. 참가자분들의 치기도 저의 임무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믿을 순 없지. 그게 아니면 한나키, 너는 맹세할 수 있어? 예, 맹세할게요.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절대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믿냐멍? 인체계 조당에서 괜히 돼버리면 열받는다냥? 그냥 열반받고 끝나는 거야? 도박해볼만 하지 않아 그러면? 오, 그건 좀 멋있겠는데. 그럼 너 혼자 괜히 되면 되겠냥? 무리하게 권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치료하시는 편이 좋아요. 어떻게 할까? 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연이라 봐야 되겠지? 배우들이 제일 성한 상태로 메인 게임에서 희생되는 게 자기네 입장에선 제일 좋은 상황일 테니까 치료 정도는 믿을 수 있겠지 싶은데. 믿는다. 한나키를 믿어보자. 살아누냐? 진심인 거냥? 이거 표정도 바뀌는구나. 그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나랑 케이지씨가 방패가 되어줄게. 케이지는 엿 방금 못 막아서 다친 거 아니었냐? 그게 좋겠네. 에헤, 감사합니다. 이쪽입니다. 따라와 주세요. 의무실. 남쪽 섬 같은 느낌이냐? 여기가 의무실입니다. 여기 뭐냐? 밖이라 이어져 있는 거냐, 멍? 아,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건 전부 찬장에 유리를 비친 영상입니다. 영상. 네, 이번엔 남극 분위기 영상으로 편안함을 연출했어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기분 좋네. 공기도 딱 적당한 상태로 맞춰둔 느낌인걸. 잘도 알아차리셨네요. 실은 이 방은 제 구역인데 연구실로서도. 연구실? 저기, 그보다 걔네 치료해도 될까? 아, 네, 치료 도구는 이쪽에. 허허. 아니, 많이 까졌었네. 이게 핥아도 될 그게 아닌데. 꿰매야 되는 거 아이가? 걔는 KGC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생각보다 깊은 상처는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프진 않니, 긴?
아프진 않은데 사라 누나한테 치료 받고 싶단 양. 왜 왜 아픈 곳을 찌르는 걸. 이 정도 상처라면 물로 씻고 반창고 붙이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내 눈이 잘못됐나?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아니면 피가 그냥 많이 흘러서 그런 건가? 피가 많이 흐를 정도면 그게... 아 모르겠다 나. 아, 세포 수복 활동을 촉진시키는 상처 여기 있으니 이것도 같이 써주시면 훨씬 빨리 날... 그거 위험하는 약 아니야? 대답 못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고 계세요. 설마 자해하고 자기가 쓴다는 건 아니겠지? 에? 한나키는 하얀 손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렸다. 피가 난 곳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때요? 위험한 약 아니죠? 그렇게까지... 과연? 자기 몸으로 증명할 줄은 몰랐는데... 알았어. 히히히. 아, 그럼 얘가 사람인 거긴 한 건가? 인형이 아니라? 어, 낫다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닥거리고 있다.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왜 그러니? 이거 사라 누나한테 줘도 될까냐?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니, 그만두는 편이 좋겠어. 그건. 뭐, 또, 저랑 관련된 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저기, 제가 뭘요? 양! 아무것도 아니냐, 멍? 조금 수상한데. 아, 여기서 괜히 또 농도 올리고 싶지 않은데. 이번엔 회피하는 쪽으로 가볼까? 그래, 모른 척 하자. 뭘 숨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못 본 척 하자. 정말 저랑 관련된 거면 지금 이렇게 한번 흘려도 나중엔 다 자백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또 사라가 마음먹기에 따라 또 다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냥. 신경 쓰지 마라, 멍. 그래, 그래. 기는 믿을게. 빵 끝! 자, 치료도 끝났으니까 돌아가 볼까? 네. 다치셨을 땐 언제든지 다시 여기로 와주세요. 이건 고맙다고 해야지. 좋은 약도 자기 몸 째가지고 알려줬는데. 고마워. 또 올게. 다치면. 다치면이 신경 쓰이네, 근데. 또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감사 인사 같은 걸 할 필요 없었냐? 애초에 이 녀석들 때문에 다친 거잖아, 멍? 그지? 죄송합니다. 가자, 두 사람 다. 우린 의무실을 뒤로 했다. 이제 의무실도 갈 수 있게 되는 건가, 이동해서? 일일째. 밤. 경풍구 교환도 한번 하러 가볼까, 그럼? 레코 씨가 눈짓으로 나를 부르고 있어. 무슨 일이지? 아, 뒤에 저거 나오야? 웬 트리 같은 게 있나 했네. 자, 그럼 레코한테 말 걸기 전에. 이상해요. 창문 밖에도 밤이 되어 있네요. 그러게. 이제 괜찮나? 아픈 거 다 나으니까 배고프다냐. 긴장 풀렸으면 그럴 수 있어. 피만 고기 한 자라도 주문할까? 피만 급합니다, 냥. 뭐 주문도 이렇게 다 받아주긴 하는 거야? 여기 텃세트고 그냥. 아, 눈짓으로 부른다니까 또 한번 말을 걸어봐야지. 사라, 잠깐만 따라와주지 않을래? 왜 그래요? 묘한 장소를 찾았어. 모두에게 말하기 전에 사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허허허. 묘한 장소인가요? 자, 따라와봐. 어떻게 또 묘하네, 묘해. 여긴... 어때? 묘한 장소 맞지? 제일 수상한 건 계단 끝이야. 자동 판매기가 놓여져 있어.
자동 판매기? 매달 200개라는 건가? 저건 설마? 계단 끝에 설치되어 있다. 경품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가격도 안 쓰여있네. 저 위에 200은 뭔데 그럼? 전원은 켜져 있네요. 경품도 가격도 불명인 자동 판매기라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지폐 넣는 곳은 막혀있네요. 하지만 동전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매달인가? 어떻게 하지? 넣어볼까? 매달. 잠깐 기다려주세요. 어, 200 써있는 게 필요치 매달일지 아니면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모두 모였을 때 얘기해보는 걸로 하지? 그만둡시다. 함정일지도 몰라요. 딱히 득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도 다른 녀석들이 호기심 때문에 넣어보기 전에 네 호기심은 괜찮니? 안 돼요, 레코씨. 누군간 조사해봐야 돼. 내 선택은 그냥 쓸모없는 거 아니었어, 그럼? 넣어버리네. 레콘 주저 없이 메달 하나 넣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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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 먹었어, 설마? 아무 일도 없네. 메달 한 개로는 부족한 걸까요? 어쩌면 자동 판매기 위에 숫자 200 메달을 200개 넣으라는 뜻? 뭐? 어떻게 그렇게 모으라는 건데? 진짜 끝장나게 만난 주스를 주는 게 아니면 수지가 안 맞잖아. 끝장나게 만난 주스면은 만족할 거야? 200개씩이나 넣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히 매달 200개 같은 건 무리지. 무시해도 문제없겠네. 안심했어. 이런 장소 기분 나쁘니까 빨리 벗어나자. 아, 레코씨. 응? 넣었던 메달을 반환구에서 꺼내 레코씨에게 건넸다. 반환도 되네? 아, 맞다. 고마워, 사라. 가자. 네. 저게 정말 200일까, 근데? 두 개 놓고 빵빵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진술 수도 있는 거잖아. 1, 2, 4에서 네 개. 모르겠다. 나중에 수수께끼가 풀리면 그때 오면 되겠지. 슬슬 어트랙션도 진행해볼까. 가자. 경품 교환도 하고 싶으니까. 경품 교환을 어디서 통해서 가더라? 아, 복도역에서였나? 아닌데 얘는 여기 또 왜 있냐? 나무 조각이 떨어져 있네요. 혹시 소시를 때리는 흉기도 여기서. 저기 조금만 쉬지 않을래? 이렇게 자주 쉬면 탐색이 안 된다고요. 어우, 똑 부러지게 말은 하네. 이 복도는 무슨 미로처럼 복잡하구먼. 계속 그렇게 박제된처럼 이랬을 거야? 로비. 쉼터에서 갔었나, 경품 교환이? 아니다, 모니터실 쪽이었나? 너 여기 혼자 있냐? 지도인 사라, 레코의 메달 수집은 어떻게 돼가고 있지? 일단 얘긴 해줄까? 얘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다 모았어요. 이렇게 빨리? 전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은 아리스 차례네요. 기다려주렴.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그럼 먼저 넘겨드릴 테니까요. 각오가 되면 알려주세요. 어, 이렇게 넘겨주는구나 그냥. 아, 알았어. 잘 받았다. 나도 남자다. 도망치지 않아. 됐다잉. 그러면 딴 데 애들 또 어디 있나? 모니터룸엔? 아, 레코에 있구나. 아무래도 2층에는 아직 숨겨진 장소가 있는 것 같네. 아이고, AI?
당신은 사라씨였나요? 나오씨 얘기 들었습니다. 무척이나 용감하고 상냥한 분이시라고. 당신은 씨가를 좋아하는 상냥한 선생님이시죠? 미시마 선생님이야말로 씨가를 좋아하는 상냥한 선생님이시죠? 씨가라니요? 교산 흡연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엄청 피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 오리지널이 말인가요? 성격이 다른 걸까요? 자신을 부정하기 시작할 줄은. 미시마 선생님은 그 인공지능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다 라는 기억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기억이 없었다면 화면에 갇혀버렸어, 내보내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유괴범이 만들어낸 물건인 거지. 역시 묻고 싶은 건 잔뜩 있어. 뭐든지 물어봐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드릴 테니까요. 즉즉 말? 어디보자. 으아, 물어볼 게 많은데. 그래도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기억! 미시마 선생님은 어디까지 기억하고 계신 건가요? 교사가 되어서 나오씨의 졸업식을 보고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 온 다음의 기억이나 유괴범들에게 붙잡혔을 때의 기억은요? 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원본은 이미 여러 군데가 만났던 거였지요. 하지만 유괴되기 전의 기억이라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인가 그럼? 유괴되기 전인가? 그리고 자신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질문엔 되도록 대답할 것, 그런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아마 프로그래밍이 된 것이겠지요. 허허허허허. 그럼 다음 유괴범 기억 안 뭐 아는 게 없다 할 것 같은데 이건. 유괴범, 당신을 만들어낸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유괴범이 단서를 남길 리가 없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기억을 집어넣는 것도 지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지도 몰라.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방금 생각대로라면은 사라진 미시마 머리에서 뇌를 끄집어내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의 그것만, 그거네 진짜. 통 속에 뇌 같은 게 되는 거네. 어, 끔찍이라. 뭐 어디까지나 생각 중 하나인 거니까 그건. 데스 게임에 대해서, 데스 게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데스 게임을 하고 계셨지요. 평범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잊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군요.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좋을 텐데 저에겐 아무것도 없네요.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은 나오. 나오씨에 대한 것 말인데요. 저의 소중한 제자입니다. 고교를 졸업한 후에도 그림을 배우러 자주 오곤 했어요. 나오씨는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옛날에 나오씨를 알고 있는 만큼 마음 한켠이 찡해집니다. 미시마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는 나오씨를 괴롭게 만들어버린 것 같군요. 이 이상 저는 사라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말을 하다 말아 왜. 아직 부탁드릴 용기가 안 나네요. AI도 용기가 필요해? 자, 그럼 마지막 원본에 대해서. 미시마 선생님의 원본에 대한 것 말인데요. 죽어버린 모양이군요.
이런 상황에선 나오씨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미시마 선생님은 나오씨를 지키려다 희생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은 건 마찬가지지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생존 본능이 인간을 악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오씨를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제 자신을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군요. 흠흠. 자기 희생하면서까지는 좀 많이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그가 좀? 음? 아, 의미 없는데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조금 더 지혜와 힘이 있었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사라씨,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주세요. 다른 것도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선택에서 넘겨. 둘 중 하나만 볼까? 훌륭하셨네요. 미시마 선생님, 당신은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씨, 이것도 여기까지고. 아, 이렇게 한마디 다른 거 때문이면은 또 마저 다 보고 속 시원하게 하자. 넘겨. 성인군자. 보여줘. 마치 성인군자 같아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는 건. 저는 살았는 데엔 맞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도 사실은 살아남아서 나오시나 다른 제자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됐다. 그래도 속은 후련하네. 자, 여기 교환수도 한번 볼까. 50개, 30, 20개, 10개. 이지 티켓. 이거는 뭐 난이도는 손댈 필요가 없고. 남은 것도 80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는 좀 더 얘기가 진행돼서 뭐가 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와서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도 하나 해볼까? 숨바꼭질, 경류광차, 경류가, 경류가 뭐야? 왜 위를 이렇게 이상하게 있냐? 경류광차? 뭐야 이게? 격추광차. 노말. 광차가 달리는 중에 나타난 장애물을 극복하고 제한 시간 안에 골까지 도착하면 클리어. 딴 거는 체력제약 한계선 하드. 이게 게임 할 수 있는 게 시간대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횟수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테니까 어지간하면 하드 해가지고 침 많이 받는 게 낫겠지? 상대가 만들어낸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계속 체류하는 게임. 세 명의 인형을 쓰러뜨리면 클리어. 상대가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건 글만 봐선 잘 모르겠네. 머리 안 그려진다. 해보자. 레코를 조작할 시 높은 집중력으로 영역의 움직임을 늘게 만든다. 아, 모르겠어. 해봐 그냥. 뭐야 이거. 저기 서라. 이 어트랙션 클리어 칩이 3개였지. 사라한테 내배달 30개 줄 테니까 클리어 칩 두 개는 내가 가져가도 될까? 왜 욕심을 부리지? 기다려봐라. 다른 애들도 그러나? 영역 안에서 체결할 때 충전 속도가 올라간다. 이 얘도 달라고 하네? 근데 얘는 메달을 안 준다고 하네? 양심 없는 놈? 아리스. 체결기 한 개 많다. 이 양심 없는 것들 봐라. 레코로 할까 그냥? 근데 레코드 칩이 벌써 반이 날아가는 건가? 반이 날아가고 또 누가 교환을 했을런가 안 했을런가는 모르겠네.
아무튼 이걸로 확실하게 반이 날아가게 되는 건데 그럼. 아 그래도 공정거래 나름의 공정거래. 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어트랙션이잖아. 정적인 움직임과 역동적인 움직임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설명 잘 읽어야겠다. 하드다이. 체류자 관계선 개막. 제가 먼저라고 하는데 설명 좀 보여주라. 룰 설명. 상대가 만드는 영역을 계속 클릭하고 있도록 합시다. 영역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쫓아갑시다. 그냥 마법사 이렇게 막 이런 눈 모양이 여기 안쪽에서만 계속 클릭을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건가? 설명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근데 이제 영역이 막 움직이면서 넓어지고 좁아지고가 반복되고 막 그런 식이 되겠지? 다시 듣는다 해도 뭐 한 줄여가지고 뭐 해봐. 맞아봐야 하는 거지 뭐. 같은 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조언을 들을 수 있음. 뭐 힘내봅시다. 이게 영역이야 그거? 오토마우스 키고 싶어지네 이거. 그래도 갑자기 확 풀악셀 밟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괜찮은데. 움직임도 그렇게 막 변칙적으로 확 튀는 것도 아니고 규칙적인데 속도만 조금. 그러니까 입 가운데 여기만 잘 따라다니면 되겠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내 체력이 깎이는 건지도 모르겠네. 게이지가 떨어져야 되는 건가? 아 손가락 아파. 아 벌써 지치는데. 이 친구는 더 친절해진 것 같냐 어째. 아 손가락 아파. 아 오토마우스 막 이러워. 이럴 줄 알았으면은 마우스 매크로 설정 좀 해두지. 야 설명 좀 해봐. 뭐 없냐? 좀 더 집중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네. 격렬해지긴 하는데. 아우 얘 왜 이래 정도까진 아니네. 아우 근데 좀 징그럽다. 이거 뭐야 껌딱지야 뭐야. 애들 생긴 거는 왜 다 저렇게 한결같이 귀신같이 생겨먹은 거고. 됐고. 인형 맞아 근데 이거? 돈다 돌아. 아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아 빨대 같기도 하고. 야야야야 그만. 뭐 빵 터지냐. 최면 걸릴 것 같아. 이런 거 싫어 하지마. 야야야야야야야 팽이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아가 아이 다 와서 삐끗했네. 좀 집중. 아야 그렇게 급하게는 안 눌러도 되는 건가? 바깥쪽만 안 누르면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같은 실수 두 번 하니까 되게 침착해지긴 하네. 에? 시간 제한이었냐 설마? 바톤 터치나 나한테 맡겨둬서라. 아이씨 기다려봐. 힘들어. 아 이거를 몇 번을 클릭을 하고 있냐. 결국 양손 다 쓰네. 아무튼 이겼다. 별거 아니었구만. 그치 사라. 내 검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 내 멋대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클리어칩은 두 개 가져갈게.
그 대신에 내 메달 30개 가져가. 아우, 통도 크셔. 글러치방 한 개. 이걸로 어택션은 끝이다. 교섭시간. 어, 오늘 레코 눈에 많이 밟히네. 거래 이야기는 아니지만 얘기하지 않을래? 그래, 오늘은 너한테 집중해보자. 좋아, 커피라도 덜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태는 어때, 사라? 그게... 지쳤어요. 내 손가락이 역시 좀 지치네요. 그렇겠지. 지치는 게 당연해. 몸도 마음도 쉴 틈도 없어. 저기 사라,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한 곡 뽑아주시나? 한 곡 뽑아볼까요는 뭐야? 제일 궁금하긴 한데. 뭐 가운데 것만 부정적인 거지. 좋아하니까 한 곡 뽑아볼까요도 나오는 거잖아 결국에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지 이 정도면. 해보자. 그럼 들어주세요. 노래 제목은... 잠깐만 잠깐만, 왜 그래 살아? 당황하네. 노래하는 거지? 좋았어. 그럼 같이 불러보자고. 어우, 듀엣. 갑작스런 장단에 맞춰 두 명이서 노래를 불렀다. 눈을 어떻게 뜬 거야 이거. 개슴치레야 이거고. 기분 좋은 걸 살아? 네. 난 말이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 천재 초등학생이다 라면서 엄청 주목받기도 했지. 대단했군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어. 웬 이상한 녀석들이 들리질 않나. 쓰고 싶지도 않은 곡의 악보 같은 걸 억지로 쓰게 하질 않나. 사춘기도 꽤 긴 편이었지. 지금 아이라인 상태 봐서는 아직도 사춘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아이라인이라 봐야 되나? 근데 잘 모르겠다. 지금 밴드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러 밴드를 공중분해 시켜버려서. 뭐 간판떼기라도 시키는 거야 뭐야. 아리스에게도 폐를 끼쳤어. 아리스 씨인가요? 레코신 아리스 씨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나요? 아니, 거의 몰라. 오히려 알고 싶지 않아서 저절로 들어오는 정보도 전부 외면했어. 솔직히 말해서 엄청 충격이었거든. 레코 씨. 그때부터 나도 변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 그리고 새삼 깨닫게 됐지. 역시 나는 음악이 좋다고 말이야. 여러 일이 있었군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의 밴드는 내겐 너무 소중해. 보물인 거군요. 그래. 애용하던 봉고와 동급으로 말이야. 봉고라. 그러고 보니 자기소개 때도 그런 말을 하셨죠. 어, 응. 추억이 있는 물건인가요? 어디나 있는 그냥 흔한 봉고야. 하지만 단 하나뿐인 정말로 소중한 봉고야. 허허허허. 자자, 내 얘기는 잊지 말고 사라 이야기도 좀 들려줘. 예? 네. 그렇게 잠시 동안 레코씨와 잡담을 즐겼다. 조금 더 레코씨에 대해 알게 된 기분이다. 하지만 그게 좋은 일인간 잘 모르겠다. 우리들은 메인게임에서 또다시 서로를 죽이게 된다. 아무것도 모른다면 비정해질 수 있을 텐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즐거웠어, 사라.
또 보자. 이걸로 대화는 끝났네. 어느새 밤이 깊어졌네. 집중력도 이제 한계인가. 오늘은 이만 자자. 안녕히 주무세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아무튼 하루 끝? 응? 왠지 밖에 소란스러운 걸. 이런 심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라 누나, 큰일 났다냥. 또 왜? 왜 그래 긴? 아저씨가 살해당했어, 멍. 뭐? 모니터룸으로 얼른 와줘냥. 아저씨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아저씨라 부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건 깨져 있다. 이번엔 미시마 선생님의 모니터인가? 뭐야 이거? 아저씨가 누가 이런 심한 짓을? 안 되겠네. 아무래도 앞에 있는 컴퓨터는 그저 기동장치일 뿐이야. 인공지능은 모니터 자체에 탑재되어 있던 거야. 기술 한번 끝내주네. 미시마 씨는 이제 기동 못해. 용서 못해. So, 이거 네가 한 짓은 아니겠지? 에? 아니에요. 난 이런 짓은 하지 않아. 저기 칸나가 계속 같이 있었어요. 소우 씨는 아니에요. 정말 잘 붙어있는구만. 계속 같이? 이런 밤중에? 감시하는 게 칸나의 역할이니까요. 잘 때도 같은 방에서. 아니, 말을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나가주질 않으니까 곤란했다고. 덕분에 알리바인 증명됐지만. 소우 씨가 아닌 건가? 곤란한데. 이 정도로 범행 동기를 모르겠는 사건은 경찰 아저씨도 처음이야. 최초 발견자는 누구예요? 경찰 아저씨야. 의심받기 정말 딱 알맞구만. KGC인가요? 무슨 상황이었죠? 아니, 잠이 오질 않아서 미시마 씨랑 잡담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런 상황이었어. 정말인가요? 응. 안타깝게 됐어. 정말로. 뭘까? 왠지 KGC 시침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뭐야? 메탈이 나간다. 무슨 일 있나요? 야, 오면 안 된단 멍. 에? 선생님? 나오씨. 얘한테 범인들 짐작하는 게 있나요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냐? 침묵의 답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쓸데없는 친절인데. 당했어요? 아야, 뭐든 안 뭐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 미시마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저기, 범인 찾기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일 키우기 싫단 건가, 그냥?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세요. 나우씨? 그다지 단서가 없네. 냥? 저쪽 모니터가 깨질 때처럼 나무 쪼가리가 떨어지진 않아, 뭐? 응, 아무것도 없어. 이번엔 증거도 사라져 있는 건가? 영문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야. 지금 당장 사건을 해결 싶지만 휴식이 필요해. 자세한 조사는 내일 하는 걸로 하자. 여기 없는 레코랑 큐터르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내일 해야겠네. 꼭 범인을 찾아줬냥, 경찰 아저씨. 그래, 찾아내겠어. 나우씨를 위해서라도. 아, 이거 참 평안한 날이 없어. 2일째 아침. 좋아, 힘내자.